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오늘 준엄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치 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한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정권에 비하면 이것은 국가 통치 행위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과외 형평성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자격으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공화당 총재로서 이 부당성에 대한 정치 재판을 또렷이 기억하고자 참석한 것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도 보고 계시고 유경수 영부인께서도 보고 계시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로 재평가 받을 것입니다.